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황 레오 1세와 흥족 아틸라의 외교 담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비에 의하여 서쪽으로 내몰린 북흉노가 155년 후한과 선비족 연합군에 의하여 멸망한 후 몽골 초원은 약 2세기 동안 동서문헌 어디에도 기록이 사라진 진공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370년쯤 이 역사의 에어포켓에 서로마 제국을 해체로 몰아가는 훈족이 돈강 서쪽 언덕에서 폭풍과 같이 등장하였습니다. 훈족은 동고트와 서고트를 공격하여 그들을 서쪽으로 밀어냈고 밀려난 고트족은 410년 마침내 서로마를 무너뜨리게 되지요. 아틸라 이전에도 훈족은 이미 세 차례나 동로마를 침략하였고 동로마의 황제 테오도시우스 2세는 수년 동안 훈족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조공을 바쳐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테오도시우스가 훈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성벽이 바로 테오도시우스 대성벽이죠. 444년에 아틸라가 훈족의 단독 지배자가 된 이후에도 훈족의 침입은 계속되었고 그럴 때마다 점점 더 심각하고 굴욕적인 조건으로 평화조약은 갱신되고 또 갱신되었습니다. 이렇게 동로마를 남김없이 쥐어짜낸 아틸라가 행한 다음 행선지가 바로 서로마였죠. 서로마 침략의 명분은 혼인 문제였습니다. 자신에게 청혼한 서로마의 호노리아 공주와의 결혼을 남동생이자 서로마 제국의 황제 발렌티니아누스가 승낙하지 않자 군대를 동원한 것이었죠. 451년 초 라인강을 건넌 아틸라의 3만 병력은 곧바로 갈리아 지방을 초토화했습니다. 하지만 서로마의 아이티우스는 같은 해 6월 살롱 전투에서 여러 게르만 부족과 함께 아틸라를 막아냈습니다. 이듬해 아틸라는 다시 쳐들어왔고 이번에는 북부 이탈리아 만토바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볼로냐, 피렌체를 거쳐 로마로 갈 것처럼 보였죠. 갈리아에 있는 아이티우스는 아무것도 할 게 없었습니다. 뒤늦게 출정해봤자 날아가지 않는 한 로마가 유린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교황 레오 1세가 만토바에서 출정 준비 중이던 아틸라를 찾아온 것이었죠. 단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교황 레오 1세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채택된 3위일체설을 소화하는 데 앞장선 인물입니다. 아울러 그는 그리스도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사도들의 수장이며 베드로를 대신하여 행하는 교황의 결정은 완전 무결하다는 교황 무오설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교황을 비판하는 것은 베드로와 그리스도를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황의 모든 명령은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렇듯 레오 1세는 동로마에 비하여 인정받지 못하던 서로마 교회 입지를 강화한 인물입니다. 그는 수많은 교황들 중 그레고리오 1세와 더불어 역사상 대로마 주교로 칭송받는 유일한 교황으로 기독교 세계에서는 교황과 교회의 운명을 결정한 최고의 교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시 단판으로 돌아와서 지금 보시는 그림이 교황과 아틸라의 만토바 회동 장면으로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입니다. 레오 1세와 아틸라의 모습이 보이고 그 위에 칼을 든 천사는 베드로와 바오로입니다. 아쉽게도 단판 내용은 알려진 것이 없지만 단판 내용을 추측해보자면 레오 1세는 미신이 통용되던 시대 상황을 이용하여 수십 년 전 고트족의 왕 알라리크가 로마 약탈 후 바로 사망했던 일을 거론했을 수 있고 레오 1세가 직접 아틸라가 호노리아 공주의 배필로 손색이 없음을 황제에게 고하여 설득할 것을 약속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로마의 기록으로는 로마를 유린하지 않는 대가로 아틸라에게 뭔가를 제공했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역사학자 들은 이 단판 뒤 훈족의 위협이 사라졌기 때문에 조공 약속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아울러 군사적으로 보면 아틸라가 갈리아로 넘어가지 않고 북이탈리아에서 시간을 보낸 것은 아이티우스가 갈리아에서 알프스를 넘어 북이탈리아로 넘어오기를 기다렸다가 지친 적을 상대하기 위함이었다고 예상할 수 있는데 아이티우스가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도저도 하지 못하고 고립된 상황이었을 가능성도 있죠. 아틸라에게 로마를 점령하는 일은 쉬운 일 이었지만 그 사이에 훈족의 본진이 동로마의 공격을 받을 위험성이 있었으며 그렇게 될 경우 아이티우스 역시 협공해올 가능성도 감안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 교황이 완전히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제안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453년 이탈리아 원정에서 돌아온 1년 후에 아틸라는 사망하였습니다. 그 후 아틸라의 제국은 금방 무너져 내렸죠. 한편 서로마는 455년 또다시 반달족의 가이세리크로부터 침략을 받았고 레오 1세는 다시 교섭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어쨌든 절반은 성공하여 약탈은 당했지만 생명과 건물 파괴는 막을 수 있었죠. 그리고 461년 레오 1세가 선종하자 사람들은 그를 베드로의 묘 곁에 묻었는데 이것은 교황에게 최초로 베풀어진 영광이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공포의 순간마다 항상 로마인의 곁에 있었던 교황 레오 1세는 로마인들에게 이미 황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레오 1세가 세치의 혀로 로마를 지켜냈다면 우리나라에도 단판으로 나라를 지켜낸 영웅이 있습니다. 바로 고려의 서희 장군입니다. 서희의 단판을 간략히 설명하며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10세기 초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은 일찍이 후손들에게 훈효십조를 통하여 거란과 교류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화친을 목적으로 거란이 보낸 낙타를 만부교에서 굶겨 죽인 이야기는 유명한 일화지요. 아울러 그의 아들 정종 시기에는 거란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하여 관군이 창설되기도 하였습니다. 10세기 중반 중국에서 송나라가 건국되자 고려는 송관은 화친하였지만 세력이 커지고 있는 거란은 여전히 적대시하였습니다. 이에 거란은 993년 소선령을 앞세워 1차 침입을 하였는데 그 목적은 군사적 침략보다는 고려와 송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본인들과의 교류를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서희는 소선령에게 여진이 압록강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요나라로 가는 길이 막혀있음을 설파하고 그 땅을 고려에게 돌려준다면 요나라를 형제의 나라로 섬길 것을 약속하였죠. 이에 소선령은 여진으로부터 강동 육주를 빼앗아 고려에 넘겨주고 거란은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고려는 형제의 맹약을 지키지 않았고 이는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다시 쳐들어오는 2차 침입의 원인이 됩니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